좋아요 눌러주세요. 구독 눌러. 오빠 왜 울어? 내가 게임기에서 그래? 나 이거 그만할까? 아니야, 그런 거 필요 없어. 게임기가 필요가 없다고? 필요 없어. 엄마, 오빠가 이상해. 엄마, 오빠가 이상해. 오빠가 이상해? 오빠가 어떻게 이상한데? 그거 오빠가 제일 아끼는 게임기 있잖아. 내가 막 하고 있어도 갑자기 막 오빠가 하면서 막 우는 거야. 그래서 내가 게임기 오빠 거 쏘가지고 막 그렇게 우나 했는데, 막 내가 게임기 때문에 울어? 막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빠가 막 게임기 필요 없다면서 계속 울었어. 오빠가 울고 있어? 2층에서? 아, 왜 우는지 모르겠어. 엄마가 오빠랑 얘기 좀 해볼게. 왜 울지 우리 아들이? 아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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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빨리 내려와! 위험해 위험해! 뭐? 편안할까? 아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들 빨리 내려와! 빨리 내려와! 내려와 안돼 아들! 죽지 마! 빨리 내려와! 아니야,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. 아, 아들 왜 그래? 아, 아들! 아, 엄마가 요즘에 시래기 된장국만 끓여줘서 그래? 빨리 내려와, 아들! 아들, 위험해, 위험해, 위험해! 아들, 아들! 겨우 그런 것 때문이 아니야. 아들, 일단, 우리 아들 어떡해? 일단, 엄마 말 듣고 일단 내려와봐. 일단 내려와봐, 아들. 위험해, 진짜. 엄마 걱정돼서 그래. 아들 울지 마. 아들 울지 마. 일단 또 그치고. 어떡하지? 아들,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. 맛있는 거. 내가 원하는 건 겨우 그런 게 아니야. 그래도 뭐 맛있는 걸 먹으면 기분이 좀 괜찮아. 아니야, 아들. 엄마 손 붙잡고.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그래도 1층으로 내려와. 우리 아들 위험해, 이런 거 하지 마. 우리 봄수 어떡해. 요리야! 유리야, 이거 좀 오빠한테 갖다 줘. 알았어. 오빠, 엄마가 이거 오빠 먹어보라고 만들었어. 유리야. 아? 난 이딴 걸 원한 게 아니야. 아! 아휴, 우리 아들이 왜 이렇게 우울한 거야. 아휴, 머리야. 일단 방으로. 아휴, 무슨 일이지? 아휴. 이게 무슨 소리지? 응? 화장실에서 나는 소린데? 어? 이게 무슨 소리야? 어? 봄새야! 왜 봄새야? 봄새면서 왜 울고 있어? 왜 그래? 똥이 잘 안 나와? 뭐야? 나가! 아들 울지 마. 똥 싸고 있잖아, 나가. 알았어. 아들.
아유, 오늘도 퇴근이구만. 빨리 퇴근해야지. 아유. 아, 이거 봄주가 저번에 말했던 그 장난감 가게 같은데. 봄주가 저번에 뭐 가지고 싶다고 했더라? 아, 권투 장난감 이거구만. 신상품 7만원. 아유, 좀 많이 비싼데. 아유, 나중에 사줘야겠다. 아니, 나중에 사준다고 말해놓고 사주지 마야겠다. 너무 비싸네. 에휴, 빨리 집에 들어가야지. 오늘 요루하고 오늘 봄수가 오늘 학교를 잘 다녀왔을려나 모르겠네. 유치원하고 오늘 저녁 반찬은 뭘려나 기대가 되는구만. 반우가 아빠 왔다. 그래. 아유, 저 왔습니다. 어떡해 봄수. 아, 진짜 뭐야 뭐야 진짜 뭐야. 여보 왔어요? 어떡하지 요루야? 아, 뭐가 어떡해. 뭐가 어떡해. 뭘 말하는 거지? 뭐가 어떡하다는 거야? 봄수가 오늘 하루 종일 울고만 있어요 여보. 봄수가 오늘 하루 종일 울고만 있었다고? 뭐 오늘 뭐 친구들한테 괴롭힘 받았나? 오늘 아침 오빠가 아끼는 게임기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. 게임기도 필요 없다고 했다고? 봄수가 말이야? 그 게임 좋아하는 애가? 그럼 뭐 또 다른 건 없어? 그리고 내가 진짜 비싼 통돼지 구이도 해줬는데 그것도 안 먹고. 봄수가 제일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마다한단 말이야 오늘? 그래, 그것도 먹기 싫다고 안 먹고. 그리고 화장실에서 똥 싸면서 울고 막 그러더라고. 아니, 봄수가 제일 좋아하는 화장실 똥 싸기를 마다한단 말이야? 그래. 아니, 똥 싸는 걸 마다한단 말이야? 아니, 이럴 수가. 아유, 이게 무슨 일이야? 모르겠어요. 얘기도 안 해주고. 아니, 뭐 그럼 뭐 봄수가 얘기를 안 해줘? 요루는 뭐 들은 거 없어? 없나 보네. 맞다. 아까 창문 위에서 막 서 있기도 했어 여보. 창문 위에서 서 있기까지 했다고? 그럼 뛰어 내리려고 한 건가? 잘 모르겠는데. 엄마가 큰맘 먹고 요리해준 돼지고기 요리도 창밖으로 던졌어요. 아유, 그래? 어휴, 봄수가 많이 우울한가 본데. 봄수가 왜 그런 거지? 안 말해줬어? 진짜로 아무한테도 말 안 해줬어? 얘기하기 싫대요. 봄수가 좋아하는 그 뽀로로 그 틀어봐. 아빠가 한번 데리고 와볼게. 알았지? 알았어. 내가 그리고 아빠가 살살 긁어내가지고 왜 우울한지 내가 알아봐야겠어. 걱정하지 말라고. 아빠가 다 알아서 할게. 두벅두벅두벅. 봄수야 어디 갔어? 봄수야. 아, 봄수 어디 갔지? 봄수야 집을 나간 건 아닐 테고. 여기 있나? 봄수야! 이놈의 세상. 아니, 그 밧줄! 그 밧줄로! 너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야? 어디서 드라마를 많이 봐가지고! 야, 봄수야, 일로 와봐! 봄수야! 봄수야! 아빠 말 들어봐, 아빠 말 들어봐, 아빠 말 들어보라고! 봄수야, 지금! 봄수야, 그 밧줄 뭐야? 너 뭐 하려고 했어, 방금? 이걸로 목 매버릴 거야. 목을 매버린다고? 이 자식이? 왜 그러지? 야, 봄수야, 아빠 말 잘 들어봐, 어? 봄수야, 너 요즘에 너 엄마하고 요루한테 말 다 들었어. 오늘 뭐 먹을 것도 막 버리고 막 뛰어내리려고 하고 막 화장실도 울었다며. 왜 그런 거야? 봄수야, 뭐 이러지? 말을 안 하지? 봄수야, 너 오늘 울었어? 울었지. 야, 봄수야, 네가 지금 좋아하는 지금 뽀로로 틀어놨는데 뽀로로 보고 갈래? 아빠랑? 그런 걸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. 아니, 이제 뭘 바꾼다는 거야? 아까부터 계속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라네? 야, 너 왜 그래 너? 오늘 왜 그래 너? 어? 이 세상은 더 이상 살아갈 가치가 없어. 봄수야, 그러면은 아빠가 그거 그 봄수가 좋아한다는 그 장난감 안 사줘서 그렇구나. 너 장난감 안 사줘서 삐져서 그런 거구나. 아니야. 봄수가 또 장난감 안 사줘서 삐져서 그런 거네. 야, 기다려봐. 아빠가 금방 사올게. 기다려봐. 아유, 여보. 내가 알아버렸어. 내가 알아버렸어. 내가 알아버렸어. 왜 그래요? 내가 왜 그래?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가 저번에 봄수가 그렇게 쫄랐던 거 권투 장난감이라고 했거든. 권투 장난감? 그거 안 사줬다가 삐져서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. 그거 사주면은 봄수가 이제 다 삐진 게 풀릴 거야. 그치 유루야? 새로운 장난감이 필요해서 게임기를 너한테 준 거야. 오빠도 어린애. 내가 금방 사올게. 여보 기다려봐. 빨리 갖다 사야겠다. 아유, 이거 봄수가 이걸 갖고 싶어가지고 또 이거 삐진 거였구만.
에휴 단순해라 단순해라. 아이 어 아이. 왔어요? 아 요리야 아 공수가 이걸 가지고 싶어서 그런 거였어. 이거 권투하는 게임인데 봄수 이걸 그렇게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. 봄수한테 이거 갖다 주면은 이제 내가 웃을 거야. 아 같이 가봐. 야, 같이 올라오자고. 같이 와. 봄수야 봄수한테 깜짝 선물해주자. 봄수 말하지 마. 에 봄수야 그 밧줄 에이 어디서 이거 쇼를 하고 있어 봄수가 이거. 봄수 너 그렇게 너 어, 우울한 척하면 아빠가 장난감 안 사준다. 응? 이제 시기가 안 되겠네. 봄수야 따라와봐 아빠가 진짜 좋은 거 선물해줄게. 일로 와봐. 너 깜짝 놀랄걸 너도. 봄수야 잘 봐. 아빠 지금 등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를걸 지금. 자, 짜자잔! 봄수야, 네가 가지고 싶어 했던 권투 장난감! 우후! 봄수가 웃는다. 야, 왜 그래? 필요 없어! 어! 아니, 봄수야, 왜 또 울지? 뭐야? 봄수야, 너 아까부터 왜 그런 거야? 너 왜 이렇게 우울한 거냐고? 말을 해봐. 뭔데 그래? 너 없는 세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, 이 멍청아. 난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란 말이야. 뭐야? 그게 도대체 끝났다. 무슨 말이야? 뭐가 끝났어? 연기 잘했다. 뭐라고? 어? 연기라고? 에? 응? 지금까지 연기를 한 거라고. 무슨 말이야 그게? 지금 연기를 해 갑자기. 뭐야? 뭐 드라마 봤어? 그거, 연기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거 받고 아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나 학교 끝났다. 헤이 섭! 헤이 보이! 와이? 아 야 나 한국 사람인데 학생 잠깐만 가만 있어봐. 뭐야 이 아저씨 변태다. 아 학생 내가 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아 나 여기 어디냐 저기 여대계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학생 이거 보니까 길 건너서 보니까 이제 인물이 살잖아 그치? 맨 이쪽 학생 혹시 그 연예인 해볼 생각 없나? 연예인이요? 연예인 전 연예인 시켜준다고요? 아 그럼 학생 내가 봤을 때 아 이거 아역배우로서 이거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? 사기꾼이었잖아. 아 학생아 잠깐만 기다려봐. 아 연예인 되면 얼마나 좋겠. 여자들이 줄을 서 아주. 이쁜 누나들이? 이쁜 누나들뿐만 아니라 그 외국 뭐 김태희 닮은 누나들이 막 네 앞에 막 줄 서가지고 막 뭐 봄순이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그런다고. 그 제가 어떻게 하면 연예인이 될 수 있죠? 아 그러면 일단 얘가 여기 대본 줄 테니까 자 여기 받아. 자 이 대본 가지고 한번 연습한 다음에 말이야 그 명함에 전화번호 써져 있거든? 아 거기로 한번 연락 줘 학생. 알겠습니다 아저씨. 저 꼭 연예인 시켜주셔야 돼요. 아 그럼 꼭 연락 줘 학생. 스타의 길은 열려있어. 내 연예인 해야지. 뭐라고? 네가 아침에 그 연기자 캐스팅을 받았다고? 연예인 캐스팅을 받았다고? 응. 그래서 대본을 읽어보랬어? 그래? 그럼 이거 다 외우고 오디션 보는 거야? 맞아. 나 연예인 한 거야. 뭐야 그럼 네가 지금 아침부터 했던 거는 대본 연습이었다는 건가? 연기 연습을 했던 거야? 그거 보면 알 걸 아마. 그럼 뭐야? 뭐라고 써 있는 거야? 사랑과 이별 그리고 우정이라는 드라마인가? 봄수 대사 울면서 그거 필요 없어 너 가져 이딴 걸 원한 게 아니야 라는 대본도 있고 그녀가 맛있는 밥을 대접한다 그 남자는 슬픔에 잠긴 채 맛있는 밥을 던져버린다 그래서 여보의 밥을 던진 거구만. 어? 그러네 그래서 다 필요 없다는
다 필요 없다고 한 거였어. 울면서 그거 필요 없어. 너 가져 이딴 거 원한 게 아니야. 그리고 맛있는 밥을 던져버린대. 여보가 아침에 그 돼지고기 해줬다며. 응, 통돼지 바비큐. 그래 던진 거였어. 대본에 그렇게 써 있었어. 그리고 이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고. 남자는 슬픔을 이겨내려고 화장실에서 눈물을 씻겨낸다. 하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. 화장실? 여보 오늘 봄수가 화장실에 눈물을 흘렸다면서. 어, 대신 똥을 흘린 건가? 맞아. 울었다며 화장실에서. 눈물을 흘리긴 했지. 여기 대본에 써 있어. 완전 봄수 연기 연습한 것 같은데. 그런 거였구만. 그리고 남자는 슬픔을 이기지 못해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하자 사랑하는 그녀가 나를 말렸다? 여보가 오늘 봄수 창문에 뛰어내리려고 한 거 여보가 말렸다면서. 응, 내가 말렸지. 완전 연기 연습을 한 거였구만 이 자식. 그러면 뭐야, 마지막으로 나는 결심했다. 나는 나의 작은 방에서 목을 매달아 죽기로. 그녀가 없는 세상은 너무 슬프다? 봄수가 그래서 저기 작은 방에서 목을 매달려고 한 거구만. 이거 매달 생각도 없었구만. 이거 완전 그런 거였어. 그리고 마지막에 너가 없는 세상은 이제 의미가 없어. 이 멍청아, 난 내가 없으면 네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야. 돌아와줘. 아까 그래도 아빠한테 마지막으로 그 대단한 거 친 거구나. 응. 여보 연습 잘했다. 봄수가 연기 연습을 한 거 같은데. 그렇네. 그럼 봄수야, 그럼 오디션은 언제 보는데? 맞다, 내일 가서 볼 거야.